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소리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쉬운 연습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소리를 내지 않고 악기 불지 않고도 내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 여러분들께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소리를 내지 않는다. 그러면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? 실력에 내가 도움이 되겠어? 실력 향상되는데 우리가 연습장에 가서는 악기를 불어야 되죠. 악기를 불지만 불지 않고서 그 연습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고요. 또 연습장을 가지 않고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바로 어떤 연습이냐면 내가 음표를 읽으면서 도시라솔파미레도 솔솔랄라솔솔미솔솔미미레 이런 식으로 이 악보를 보고 읽는 것을 개명창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개명창만 연습을 하면 이것은 전혀 색소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. 악보를 보고. 하지만 색소폰을 가지고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면 개명창을 하면서 손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손을 눌러주시고 이 리드를 빼면 됩니다. 이 리드를 빼고 어떻게 빼냐. 그냥 리드를 뺍니다. 리가 쳐도 내가 끼는 것처럼 불고 이 리드는 잠시 옆에다 둔 다음에 똑같이 부는 것처럼 하는데 바람만 넣어주는데 텅깅도 똑같이 해줍니다. 어떻게?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전혀 방해되지 않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습이 텅깅 연습은 물론 리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리드에 대한 촉감을 느껴야 되겠다고 한다면 리드의 이만큼 부분을 잘라주세요. 한 요만큼 정도로 잘라주시고 세팅을 하고 리드 닿는 느낌 투투투투 연습하시고 소리만 안 나게 하게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. 이 연습을 하신다면 내가 연습장에서 악기를 꼭 불지 않고서도 내가 악보에 대한 실력 향상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박자를 맞추고 하는 그러한 연습 방법에 너무나 좋은 연습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색소폰 나발 못 부니까 아유 악기 쉬어야겠다 가 아니라 내가 집에 지금 연습장에 가실 수 없거나 그러신 분들도 악기를 가지고서 집에서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뭐 반주기를 틀어 놓으시고 소리를 작게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리드를 빼고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유용하게 연습하는 방법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